오늘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. 바로 경쟁전 지금 남은 시간 이제 단 한 시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다이아 승급전 갑니다. 단 한 판 남았어요. 이거 다이아 무조건 가겠지. 야, 설마 한 판을 못 이기겠냐. 야, 사실 근데 요번 시즌 막 신화까지 바로 한번 노려볼까 했는데 신화는 못 가서 좀 아쉽고 일단은 다이아로 마무리 지어질 것 같습니다. 다이아 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. 과연 마지막은 뭘까요? 핫존 곤충 싸움이네요. 이거 뭐 또 딴 거 볼 필요도 없고요. 그냥 가볍게 요 맵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시가 또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. 이겨보자 이겨보자 이거야 친구들. 나 다이아 가고 싶어. 렛츠고. 크로우가 좀 상당히 거슬리긴 하네요. 아 상대도 슈파이크 있고요. 오케이 내가 잡았다잉. 아 야, 들어가지 못하네. 근데 큰일이네. 어어어 더블 피해주고 싹싹싹싹 잡아주고 나이스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40%네요. 어 크로우 들어온다 크로우 들어온다. 아 지금까지는 조금 막상 막한데. 아 지금 내가 하이퍼 차지 좀 잘못 썼어. 미리 썼어야 되는데. 자 이번에 하이퍼 차지 바로 채워준다. 오케이 오케이 무기 깔아주고 발카포 발사 들어가 공격해요. 그렇지 스크래피 너무 잘해준다. 자 여차하면 이제 하이퍼 차지도 하나 남아 있을 수도 있어. 65% 내가 잡았다. 66% 7%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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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하이퍼 차지 스크래피 컴온. 어. 아 제가 잘못한 게 아 생각해보니까 얘 그거 까먹고 있었어. 스크래피에다가 제가 공격 때려주면은 이거 수리되는 카드 끼고 있었는데. 아니! 아! 야 두 판만 이기자. 두 판 이기면은 다이아 못 가겠냐 설마. 이거는 제가 요새 또 연마에 온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벨 벨이고 제가 수면도 나름 조금 높여놨거든요? 아 에드거가 있네. 잡아주고요. 아 까비 여기다 하나 더 깔아두고 여차하면 에드거 뛰어 들어올 거예요. 이거 견제해주고 계속 못 들어오게 잡아줘. 오케이 아 마무리 그렇지 에잇. 한 번 더 뛴다, 한 번 더 뛴다, 한 번 더 뛴다, 한 번 더 뛴다, 한 번 더 뛴다! 어... 오케이! 하... 아유, 위험했다. 어, 온다, 온다, 들어온다. 자, 쟤 뛸 준비 또 하거든요? 아! 야, 잠깐만, 이거 에드거 잡아줄 사람이 없네. 큰일이네. 또 뛴다, 또 뛴다. 같이 뭉쳐있지 마. 하이퍼 차지도 있네. 제발! 얘들아, 이겨줘! 아우! 이거 안 되겠어. 그냥 셋이 같이 뭉쳐 있어야겠다. 그냥 화력으로 녹여야 돼. 뛴다, 뛴다, 뛴다. 화력으로 녹여야 돼. 녹여. 오케이. 잡았고. 피쳐. 내가 견제할게. 내가 견제해줄게. 피쳐. 야, 이거 지면 안 된다. 진짜 대참사다. 야, 한 명 남았네.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천천히 해. 천천히. 나이스! 와! 야 지는 줄 알고 시커맸네. 시간이 없다. 타이머택이야. 오케이 다시 한번 제시 한번 해볼게요. 아우 내가 스크래피를 너무 잘못 썼어. 잠깐만 저거 팽이에요? 야 우리 조합이 약간 애매한데 어째? 잡고 잡아주고. 아 제발 스크래피 한 번만 쓰게 해줘이. 야 거기 팽이 있어 조심해. 나 깔린다 아이! 와 나 진짜 어떻게 역대급 트롤인데? 이거 잡아야 돼. 오케이 이제 깔기만 해. 깔았어. 쭉 빠져. 자 스크래피가 해줄 거야. 걱정하지 마. 스크래피가 해줄 거야. 체력으로 마구 회복해. 견제 들어가지고. 그렇지. 뭐야 잘 봤네? 나이스!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은. 와!
감사합니다. 와. 아 근데 나 솔직히 인정합니다. 그 전판에도 거의 뭐 버스 받은 것 같은데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이겨도 되는 거 맞아? 아 그래도 진짜 다이아 못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결국에 성공했네요. 휴지의 불올 성장기 그래도 성장 킹장했다. 거기에다가 기분 좋게 알까지 싹 초희기를 넘어서 영웅 신화각 떴다. 촤 깨비 오케이. 여기서 또 신화가 나와주는군요. 저번에도 브롤러 하나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브롤러 하나 딱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. 브롤러 나와라. 얍 까비. 와 휴지 다이아몬드 1 달성. 이 기쁜 소식 저도 이제 다이아 어디에서 뭐 무시받을 만한 뭐 그런 인물은 아니다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. 얼마 전에 또 전설 가려다가 밤새고 또 실패하신 비누 형님 아니야? 아이고 형님 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. 아예뭐 열심히 그 등반을 예 암벽 등반 하시다가 그대로 그냥 꼬꾸라졌다는 소식을 접했어요. 저는 다이아의 등반 성공했습니다. 예. 야 다이아는 아유 예 판수만 치면 올라가는 거잖아. 정말이요. 나 힘들게 올라왔는데. 다이아 맛 좀 시원하게 보여드려야겠네 형님한테. 아무튼 수고. 예. 아 브링 형한테 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이 기쁜 소식 브링 형한테 꼭 전해줘야지 이거. 왜요? 저 다이아 찍었습니다. 다이아? 이제 예전에 저 그 형님이 알던 휴지가 아니야. 근데 형님도 다이아잖아. 나는 안 올린 거지. 요번 새로 챌린지에 전설 가야지. 아 전설 간다고요?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재밌긴 하네. 조만간 기다려라. 내가 진짜 그 무릎 꿇고 그 설었던 그 세월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어요 진짜. 자 그러면은 다이아 물맛 한번 봅시다. 바운티라 요거는 뭐가 좋을까. 투척류가 괜찮긴 하던데 여기는. 아 제가 또 요새 연마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또 이거 꺼내야 되나? 그럼 이게 잠깐 뭐야 다이아 되니까 이거 벤이 생겼네. 아이 참 진짜 제가 이거 벤을 처음 해봐가지고. 와 야 이거 다이아가 이런 느낌이구나. 야 여러분들 저 지금 벤하고 하는 건 처음이에요. 나 벤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. 야 제가 뭐 해야 되냐 얘들아. 내가 그롬을 벤해버려가지고 이거 실수로 다 찌어버렸네. 아 브롤볼 이거는 또 제키 은근히 괜찮더라고. 벤 뭐 할까? 아 좀 센 애가 좀 근거리 애들이 좀 강력하던데 여기는. 좋아 여기서 들어가면서 탁 바로 끌고 와서 패버려. 제키 이거 못 막습니다 여러분. 아 오케이 나 다이아에서 캐리한다. 이거 뭐야 자식이 어딜 들어오려고. 야 잠깐만 여러분들 바로 다이아 찍자마자 뭔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건 기분 탓인가? 쑥 뚜시 잡아주고. 제발 내가 넣어야 돼. 내가 넣어야 돼! 나이스! 자 귀 모아서 바로 때려줘! 야 얘들아 잡기만 하면 돼. 진짜 내가 다 딜 다 해놨어. 그 다음에 바로 슛! 골! 나이스! 와, 이거 한 판 더 이겨야 되네? 다이아부터 게임이 조금 길어지기는 하네. 전부 싹 다 다이아구나. 그렇지. 살살 앞으로 가면서 싹. 뚜시. 아, 조금 위험한데? 그렇지. 엠즈가 잘 잡아준다. 자, 은근히 여기가 프랭크가 조금 괜찮단 말이지. 기모아서 바로 땡기면서 그대로 잡아주고. 후후! 슛! 거리! 뽀뽀뽀뽀! 에라이 뚝갑 해주고요. 팽 비나갔어요. 딱! 우와! 다이아에서 워키는 휴지! 딜량 82,000! 스타 플레이어까지 깔끔하게 먹으면서 캐리. 야, 이거 내 좀 더 빨리 했으면 오늘, 뭐, 요번 시즌 신화도 갈 수 있었겠는데? 뭐, 다이아, 누구나 간다고 하지만, 저 같은 브롤 초보 입장에서는
다이아도 나름 도전이긴 했습니다. 일단은 다이아 이렇게 마무리 지어질 것 같고, 아 다음번에는 신화 바로 뚫어봐야죠. 다음 경쟁전 때는 신화 달성하고 그거를 넘어서 전설까지도 한번 바라보는 그런 느낌. 이번엔 신화다.